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3년이 한 텀으로 해가지고 질량의 변화가 또 들어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3년 안에는 내가 이런 질량이 올 때는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3년 동안 들어옵니다. 계속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올게 요렇게 들어왔는데 내년에 슥 잘, 안, 절대 안 들어와요. 3년 텀으로 들어와. 3년 텀으로. 그래서 올게 요렇게 해도 모르면 내년에는 조금 더 알아라고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어도 이게 턱, 한 템포 좋게는 절대 안 한다. 한 템포는 절대 3년 만에 한 템포 올라간다. 3년 안에는 그래서 너를 벌주는 게 아니고, 아리켜주고, 더, 이렇게, 표적을 주고, 더 알게 해주는, 요런 걸 해주죠. 그래서, 네가 표적을 받으냐,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일달에 되면은, 쪼매는 사고식 일어나는 게 있고, 쪼매나게 안 좋은 일들이 구설수도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요. 생일달에. 생일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일달에. 아, 이게 상기하라고 지금 주는 것들입니다. 1년 1년을 뇌를 공부시키려고 상기하라고 생일달에는 그런 것들이 환불에 그런 걸 바랬다든지 뭔가 이런 걸 갖다 축하해 주는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고는 거를 바라면서 네 노력 안 했다든지 이럴 때는 쪼맨하게 이렇게 딱딱 칩니다. 이게 표적을 정확하게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표정인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일달이 거는 게말 일어나는 겁니다. 크게는 안 일어나요. 생일달이 나오는 거는. 어지가 조그만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일달에는 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 상기하라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한 템포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는 큰 템포로 내한테 축하해 주는 게 바뀌어요. 이걸 잘 갔을 때, 그럴 때는 내한테 축하하는 이 메시지 주는 사람들도 사람이 달라져 있고, 환경이 바뀐단 말이죠. 고 질량의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축하를 해주면 나는 더클수 있는 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작은 사람들이 내한테 축하해 주면 니는 커봐도 그거밖에 절대 못 커. 근데 질량이 큰 사람이 내한테 축하를 해준다. 아, 이게 기운을 잘 받으면 너는 클수 있는 힘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행사 때 내한테 이제 결혼이든 생일이든 축하를 할 일이 있잖아요. 이때 손님 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축하를 해줬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버리고 내한테 와서 이 질량을 쏟아줬느냐? 이것이 나를 그만큼 클수 있는 에너지를 주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내한테 어떤 말을 뱉느냐 따라갖고 나는 클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질량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 내가 보니 이는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우리 홍익인간 공부에. 전부 다 절간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뭐, 수련하러 가고, 전부 다들 찾아갔는데, 기운이 떨어지면 다 찾아갔는데, 거기서 왜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기운이 떨어졌고,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게 떨어졌고, 너희들이 세상에 주는 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바르게 쓰지 못해가 자꾸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걸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맨 부처님한테 절하라 그러고 뭐 천도하라 그러고 지금 뭐 누가 와가 있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맨 그런 것만 시켜버린 거예요. 그 탁한 영혼이 올 때는요, 내가 떨어져가 탁해지면 탁한 영혼이 와요. 내가 좋을 때 탁한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너 질량에 맞춰가지고 그 영혼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누가 점을 치는 사람이라든지 영매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이런 사람들한테 가니까 영적으로 알죠. 아니까 그거 가는 거죠. 어려워졌을 때 가는 거예요. 가니까 누가 와서 그런다라는 거 요렇게 지금 누가 와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와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탁해졌기 때문에 하게 집착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동안에는 뭐가 안 풀리고 탁한 구신하고 지금 또 같이 노는 거죠. 이렇게 요 영혼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내려고 들거든요. 내 환경은 탁하게 놔놓고 저거를 이 탁한 영혼이라고 빼내면 그 자리가 비는데 탁한 영혼이 안할것 같으냐? 우리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그 조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조상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이 원리를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려워지면 고민이 많고 하면 이 고민에 이 잡히갖고 있는 이 집착의 영혼이 내하고 주파수가 맞아갖고 일로 쫙 와요. 우리 가족 중에, 조상들 중에. 에? 그리고 친하게 놀았던 내 친구 하면, 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내하고 같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주고받았다면 그게 온다니까. 그래갖고 그거하고 한참 헤매며 놀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니까 찾아간 게 점바치가 됐든, 그 정신 지도자가 됐든, 뭐 교회가 됐든 갔던 겁니다. 가니까 그때 왔을 때 저거는 보는 게 복을 보는 거예요. 니한테 지금 누가 와 있네. 그게 자꾸 이래 꼬지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아니라니까. 너 환경이 해꼬지 받을 수 있게 돼가 있다. 요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를 몰라서 이렇게가 떨어졌으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너 에너지는 좋아지고 다시. 그럴 때 바르게 가르쳐 주니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니까 감동이 받쳐서 눈물이 쭈룩 흐르고, 응? 막내 기운이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때 기운이 확 차는 거예요. 인자부터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자. 그렇게 갖고 노력을 하니까 이 영혼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노력을, 키를 잡아서 노력을 해버리면 이 영혼은 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게 내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가 떠나야만 되게 돼가 있어. 우리 지금 이 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승님이 왜 지금 천도를 안 해주고 뭐를 안 해줘도 왜 몸이 아픈 게 나섰고 탁한 영혼들이 지금 이 떠나는 것도 본인들이 서몽도 받고 본인들이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몸이 개운해지고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노력을 하니까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고자 노력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탁하게 헤매고 있는 이 주파수를 가지고 온 영혼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지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이 영혼은 조금 견디다가 막 이래가 지방법대로 끌고 갈라 하다가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치? 이 떠날 때는 그냥 떠나게 하느냐. 너희도 다 인연들 아니냐. 그래서 이 영혼들을 한 번씩 싹 정리를 해가지고 바르게 공부할 길을 열어줘서 가게 하니까 이 영혼이 다시 오질 않는 거죠. 너희 공도 있다라는 거지. 뭐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씩 잡아서 싹 제도를 해서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거라. 그렇게 해서 제도를 해주니까 그 붙어있던 긴자 고맙다고 하고 가니까 그만 내가 안 헤매고 정신이 똑발라지고 그렇게 내가 맑아지고 피부도 막 구신이 들어갖고 까마짝짝 말 아주 그막 탁하던 게 어째 피부가 맑아지고 고와지고 전벗어 지금 막 시커멓게 하던 게막 벗어버리고 한 겹을 벗는다 그러지 그걸 보고. 자동 성형 수술하는 겁니다. 인상이 변해, 인상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 갖고 이렇게 갖고 어디 나들이를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벗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의복을 맑게 입어도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탁한 구신이 와 갖고 있을 때는 의복을 맑게 입는다고 입는데 맨날 탁한 걸 주워 입는 게라. 왜? 구신이 탁하니까, 나도 탁하니까 그게 좋아. 그게 맑은 거로 보여.
남이 보면 탁한 게라 이게. 내가 내 꼬라지를 모르는 게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맑아지면은 나는 옷을 맑게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근본이에요. 탁한 걸 입으면 내 몸이 안 받아줘. 내가 맑아지면 옷을 맑게 입기 시작을 한다. 근데 탁하면은 옷을 맑게 입고 싶어도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질질질 돌아가갖고 딱 그걸 입는다고. 또 그래 놓고 좋단다, 내가. 아, 너미 볼 땐 좋도 안 한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안에도 우중충충하던 게 도배를 보니까 막 전에는 이렇게 탁하게 이게 좋았는데 그냥 집에 들어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들어간 게 또 집이 막 우중충충한 거예요. 네가 맑아졌기 때문에 요 집에 지금 우중충충하던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탁하게 보이는 거죠. 전에 네가 이런 기운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탁하면 탁한 데 가서 물에서 놀아도 괜찮아요. 맑아지면 탁한 물에 못 들어가. 네가 자체로 안 돼. 여기 의복도 똑같은 거고 집안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에 보면 우중충충하니까 이거 막 도배를 안 하고는 집에 들어오기가 영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도배도 해버리고 지저분한 것도 삭제해버리고 이제 집이 깔끔해지는 거죠. 탁한 구신들이 지금 나갔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구신 들어오면 왜 지지분한 집 보고 구신 나오는 집 같다 그러잖아요. 구신 와 있어. 니하고 맨날 같이 다니게. 예? 구질구질하고 이런 집에는 구신이 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텀으로 너가 노력을 할 때 이것이 천일이에요. 하늘에 닿는 이 천수라 이 말이에요. 천수, 천일. 천일 기도, 천일 공부. 3년 기도, 3년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3년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 살면서 일반적인 사회 잠깐 이렇게 어려워져갖고 숙제가 안 풀릴 때는 100일 기도를 하지만, 100일 공부. 꽉 차이가지고 뚝 떨어진 거지. 여기서 뚝 떨어져갖고 지금 어려운 거. 요거는 3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요 단수에 제자리에 오는 거라. 여기서 이제 제자리에 오면 요 힘을 받았던 이 힘으로 이 노력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 3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템포들이 3년 템포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내가 노력도 3년을 해서 다시 울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